열병식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연습을 이거 한 1년은 한 것 같은데. 아, 예. 아, 우리 동지 아주 오늘 연습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네. 아, 이거 거의 조직적인데요? 아, 어디 조직이에요, 여기는? 뭐 그냥 동호회. 정식 명칭이 뭐예요, 동호회? 그냥 GLE 오너스 클럽이라고. 아, GLE 오너스 클럽. 네. 아, 원래 GLE 오너스 클럽에서 네. 아, 이제 우리 또 GLE 전국에 있는 GLE라면 다 보여주겠다. 네. 어, 이렇게 해서 또 나오셨는데 네. 저 진짜 오늘 GLE 있잖아요. 다 본 것 같아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33살. 아, 혹시 그럼 그 조세호 씨 동생이세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자, GLE 궁금하신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면은 진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고 싶은 분들이 디젤을 사야 되냐, 가솔린 사야 되냐, 53을 사야 되냐, 63을 사야 되냐. 네. 진짜 고민 많죠. 아까 어떤 걸 사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을 텐데. 네. 오늘 진짜 오늘 한 다 구경 한번 해보고. 아, 네네. 네. 그리고 좀 구체적인 설명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요거 뭐예요? 이거 400D예요. 400D? 네. 요게 저 아예 처음 봤거든요. 뭐예요? 네. 이 그릴은 네. 대한민국에 아마 한 대이지 않을까. 요거 그냥 스티커 붙인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면요? 요거는 이제 해외에 이제 직수를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시공을 하셔서 대한민국 1호 그릴. 궁금한 게 네. 1호 그릴이고 이렇게 직수를 하고 이런 건 요 방에서만 하는 거죠? 저희 방에서만. 아, 그렇죠. 네. 우리 5천만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딱 80명이 아는 거죠, 현재. 네. 조직원들. 네. 아, 여기랑 또 요런 데도 한 건가요? 그건 이제 크롬 죽이기라고. 아, 크롬 죽이기? 네. 요 휠 혹시 그거 아니에요? 지방엔? 에디션에 들어가는 거? 63 그 지방에서 본 휠 같은데? 네, 맞아요. 아, 요거만 갖다 낀 거예요? 네. 요게 엄청나게 가격이 좀 사악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400D에다 목숨을 거는 거죠? 이렇게 추가로? 뭐 연비도 네. 좋지만 그 당시에는 네. 뭐 53, 63 사려고 해도 안 나와가지고 차가. 400D나 빨리 받을 수 있는 차를 이제 받아서 하나, 둘씩 건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뭐 힐까지 이제 건드리게 되는. 다들 순수한 마음으로 동호회 왔다가 이렇게 많이 바뀌시는 거죠? 뭐 주만지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빠져나갈 수가 없는. 아, 빠져나갈 수가 네. 없는. 요게 63 그거죠? 네. 6300이. 네. 근데 마크는 안 바꿨대요. 이거 하는 게 다 바꾸지? 조만간 바꾸실 거예요. 네? 조만간 바꾸실 거예요. 아, 조만간? 네, 이것도 직수로 해야 되나요, 이거? 아, 그거는 이제 순정하고 또 뭐 좀 다른 그런 아. 애프터 제품이 있는데. 아, 다이소? 네. 아, 다이소 가면 그냥 파나요? 이렇게 63 이렇게? 아, 인터넷 뭐, 쿠 그런 데서 이제 팔고 있어요. 아, 쿠 뭐 이런 데서? 네. 야, 얘, 이분은 변질된 분이고 들어오셔서, 그쵸? 네. 주만지 같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쵸. 분. 이분은 아직은 순정? 이거는 이제 출고한 지 이틀 됐어요. 아, 조직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아니요, 미리 가입은 되어 있었으나, 네. 이제 차는 받으신 지 2일밖에 안 되신. 아, 그럼 아직은 이제 이렇게 형님들 심부름 하는 단계. 이분은 이제 실제 제일 큰 형님. 행동대장. 네, 큰형님. 큰형님이시고 네. 아, 큰형님과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분은 아직 이제 신부름, 잔신부름 다니고 네. 네. 이게 여러분 순정입니다. 근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GLE를 400D를 사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휠이 전 튜닝인 줄 알았어요. 순정으로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지금 22년식부터는 네. 21인치 마차 휠로 변경이 네. 돼서 이제 아. 600만원도 올랐어요, 차가격이. 아, 차가 600이 오르고요? 네. 아, 그럼 요 휠로 바꿔주고 600 오르고? 네. 근데 옵션은 좀 빠지고. 아, 옵션은 좀 빠지고요? 네. 확실히 이 휠이 훨씬 낫다. 그렇죠. 근데 이 휠이라도 바꿔주니까, 또 이제 차가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이분 건 또 완전 순정이었다가, 요것도 GLE 400D인데, 블랙인데, 요거 이제 가장 대세. 세로 그릴. 하지만 네. 요거 이제 53 따라 한 거죠? 그냥 요즘에는 세로 그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 네. 네, 요거를 세로 그릴 그냥 아예 출고 때 그냥 바꾸고 나온 여기는 이제 세로 그릴만 좀 바꿔놨고 근데 GLE 사실 분들은 저는 세로 그릴은 좀 필수라고 봐요. 하면서 포스가 달라. 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더 고성능인 줄 알거든요. 네.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22년식 GLE 400D 휠이고요. 요게 21년까지 나왔던 거. 야, 별사탕 달하는 거. 건빵이 별사탕. 요거 옛날에 제가 S 탈 때도 요 휠이 가장 불만이었거든요. 야, 요게 이쁘네. 여러분, GLE 사실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데 600 더 주고라도 요 휠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저 63은 처음 보거든요. GLE 63 AMG. 와, 이거 처음 보는데 역시 자태가 다르네. 야,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거의 이거 2억 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이거는 이제 1억 2천 정도? 아, 1억 2천 정도? 네. 설마 이분 그러면은 400D를 이렇게 꾸며놓은 건가요? 그쵸. 이겁니다. 순수하게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전신에 용문신을 새기고 나가든. 야, 이분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은 배기에는 또 탈탈탈 소리 날 거 아니에요? 디젤 소리 나지만 외관만은 63이다. 디젤 소리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어떤 소리가 나요? 배기 소리도 나죠. 아, 배기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배기까지 다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차주분은 누구예요? 63?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버를 해서 튜닝비가 얼마예요, 이거? 와, 6천만 원 정도? 이럴 거면 그냥 63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맞아요. 도대체 이 차주 왜 이래요? 그 차주가 접니다. 우리 구독자님 차. 그쵸. 우리 메인 MC. 네. 야, 이거 튜닝비만 6천만 원 들었다고요? 네. GLE 400D를 사가지고요? 네. 어떻게, 막 대만산, 중국산? 지금 대만산이 좀 섞여 있긴 한데. 네. 하다가 지금 이게 범퍼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아예 순정 부품으로 공수를 해서 순정으로만
정착하고 있는. 완전 순정 63이요? 네, 순정 63 만들려고. 그냥. 아, 만들려고요? 엔진 빼고 다 순정 그냥 63으로. 정말 진짜 이 정도면 그냥 63 사는 게 낫네요? 네, 진짜. 네. 근데 왜 63을 안 사서 이렇게 튜닝을 한 거예요? 만약에 63을 제가 구매를 했더라도 아마 네. 브라부스 튜닝인가 그걸 또 건드리지 않았었을까. 아, 브라부스로? 네. 신기한 게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어요? 63이 원래 이래요? 이게 그릴이 정품 이제 순정 그릴. 53 순정 그릴. 53이 원래 이렇게 하나 더 튀어나와 있어요? 네. 아, 그럼 만약에 GLE 400D를 네. 1억 2천 주고 사서 네. 6천만 추가하면은 네. 1억 8천에 63의 멋을 낼 수가 있다 이러죠? 그렇죠. 똑같아요. 아, 1억 8천에 63? 네. 이거 댓글 좀 달아주세요. 1억 8천에 63을 탈 것이냐 말 것이냐. GLE 400D를 63으로 바꾸면 어떤 느낌인지. 일단 시트랑 이런 건 비슷한데, 아, 핸들이 일단 난리 나네 또. 핸들 저 카본으로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붙이신 거예요? 예. 아, 진짜? 저거는 이제 핸들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핸들 자체를요? 네. 카본으로요? 실제, 네. 실제 카본? 아니면 카본 스티커? 이게 뭐 커스텀이라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그냥 핸들을 그냥 아예 커스텀 돼 있는 거 그냥 구매를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요거 기어봉에 라바 같은 거 한 마리 뭐예요? 저 라바라기보다 저게 네. 이제 BMW 보면은 네, 네. 아, 스와로브스키를 좀 따라하기 위해서. 네. 아, 크리스탈? 네. 아, 저걸 따라하기 위해서 저렇게 또 나와요? 네. 야. 지금 저게 이제 품절돼가지고 네. 구하기 좀 어려운 제품. 구하기도 어렵고요? 네. 어, 예쁘다. 요 시트는 그대로죠? 시트는 이제 예약 돼 있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또 63으로 바꿔요? 네. 이러다 지바겐 가겠는데요? 요. 저. 와, 요 배기만 얼마예요? 배기는 뭐 한 3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하면은 연비는 안 떨어져요? 그냥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이유는 없죠. 아, 소리만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아, 300만 원? 네. 와, 이거 디젤인지 알겠어요, 이거? 어, 옆에 있는 차는 뭐예요? 왜 AMG만 써놨어요? 뭐 배기랑 다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거기까지는 못하겠다고 해서 잠시 아. 이제 중단하고 있는 저희 방장입니다. 아, 방장님이에요? 네. 뒤에 AMG라고만 써있고 네. 뭐 63이에요? 53이에요? 뭐예요 얘는? 이것도 400D입니다. 아, 얘도 400D예요? 네. 왜 이렇게 다 400D를 사랑하시나요? 여기랑 비슷하다가 밑에 그릴은 또 하다 말았고 네. 여기도 뭔가 크롬이 여기는 느낌이 살짝씩 다른데요? 밑에랑? 네. 이분 그 누구 차예요? 이거는 저희 이제 방장님. 아, 실제 방장이? 네. 그 소림 방장님 같은? 네. 이분이 그럼 찐 그거네요? 네. 찐 여기서 이제 두목? 그쵸, 두목이죠. 나와. 아, 이쪽, 아, 방장님, 아, 이쪽으로 네, 오세요. 네. 아, 여태껏 부두목한테 계속 시키시면 어떡해요? 실제 방장님이 여기인데. 총대면은. 아, 아, 여태껏 인터뷰 하셨던 아까 그분은 뭐예요? 실세. 아, 아, 그분은. 진짜 실세. 실세? 네. 아, 여기는 바지시고? 네, 저는 그, 지금 인터뷰 하신 분이, 야, 이렇게 해. 이러면은 네. 저는, 어, 알았어. 아, 그런 식으로? 네, 네. 아, 얘는 애매한 거거든요. 뭘로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정체성이 뭐예요, 이 차는? 이런 63이랑 53처럼 똑같이 아. 한다기보다는 저는 좀 거기서 좀 이쁜 것만 좀 몇 개. 아, 살짝 짬뽕의 느낌? 그렇죠. 아, 그렇죠. 아까처럼 그런 아이고. 맛도 좀 있으니까. 아, 그런 맛도 있고. 네네. 바지의 한계다. 맞습니다. 어, 요거 이 하이브리드? 어, 요거는 근데 저 도로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저희 방에 조금 한 몇몇 번 계시는 것 같은데 장점은 거의 뭐 이 차주들이 거의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차주한테 한번 인터뷰를 신청해 보는 게. 아, 그렇죠. 이 하이브리드 또 너무 이건 좀 정보가 좀 많이 없거든요. 저도 그쵸.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도대체 조직원이 몇 명이에요, 휘하에? 80명 정도? 아, 80명? 네. 아, 근데 이건 차주분하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아이고, 우리 하이브리드 차주님. 아,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좀 받으시고. 아, 이거 유일하게 하이브리드인가요? 네네, 제가 유일하게 이제 350이 하이브리드 차주라서. 아, 제일 네. 경제를 생각하는? 그렇죠, 이제 연비 때문에. 아, 요 차를 산 이유는 뭐예요? 350이? 어, 지금 이제 400D랑 원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네. 350이가 이제 전기로 가는 키로수가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이제 왔다 갔다를 다 전기로 할 수 있으니까. 기름 아예 안 쓰고? 기름을 제가 지금 두 달 됐는데 네. 두 번 넣었어요. 근데 뭐 어떤 일 하세요? 아, 저 압구정에서 네. 승보 주얼리라고 하는 이제 귀금속 전문점. 무슨 주얼리요? 승보 주얼리요. 승보? 네네. 그래서 매장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퀄리티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깨알홍보를 한다고? 갑자기? 350E가 이렇게 딱 붙어 있구나. 어, 요거 보니까 알겠네. 근데 이거 때문에 아예 모르겠는데요? 이 외에는 그냥 일반 쿠페랑 아예 똑같죠? 네. 요거 얼마예요, 가격이? 1억 1,800 정도. 1,900? 아,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온 차들이 네. 튜닝된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오늘 너무 얌전한데요, 이게? 아이고, 짝퉁들, 짝퉁들, 진짜. 어, 뭐예요, 이거? 어, 안녕하세요. 갑자기 내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어, 어떻게, 왜, 짝퉁들, 짝퉁들 하면서 내리신 거예요? 얘네는 AMG를 네. 따라한 것이 AMG는 아니잖아요. 네, 이거 뭐, 이것도 뭐 튜닝 아니에요?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순정 53이에요. 진땡? 네, 진땡이에요. 어, 이리 오세요. 아, 저 드디어 진짜를 만난다. 마치 동대문으로 왔는데 네. 이제 나이키 매장에 들어온 느낌 알아요? 형들한테 그렇게 고달프다가 네. ATM기까지 쫓아갔다 왔어요. 아. 네, 저 지하로 이거 뭐 이렇게 사라 그래가지고 네. 프라다가 막 10만 원을 준다고. 그러다가 이제 마치 네. 진짜 나이키 매장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아, 이거 진짜 53이에요? 네, 진짜 53.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거의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갔어요. 아, 따로 튜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냥 내부에 MB 조금 건드리고 그다음에 아. 캘리퍼 도세. 캘리퍼 도세? 네, 그 정도. 지금 동호회 들어오니까 다 이렇게 튜닝하는 대세던데. 네. 이렇게 하는 동생들 보면 어때요? 이것도 튜닝도 자기가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 취향이라. 실제 방장님 있잖아요. 네네. 저거 요거 64 튜닝비까지 하면 2억이던데 거의. 네, 맞아요. 지방에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차종에 아. 꾸미는 거니까 자기가 네. 애정이 있는 차니까 아. 그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취향인 거. 아, 개치. 네. 직책이 어떻게 돼요? 저는 방에 일개 회원입니다. 아, 일개미님. 네, 일개미님. 맞아요. 자, 아, 보세요. 이게 진짜예요. 이겁니까? 네. 야, 이건 실제 53. 네, 네. 이거는 실제 53은요. 제가 어, 구매 목록에 있던 거거든요. 아, SUV 알아볼 때. 아. 요거 다이사 한 1억 5천 정도요? 네, 그 정도 들어가요. 이 바닥도 다 빨간색으로 해놓으셨네요. 진땡은 한번 신어봐야지. 아, 신어보고 이렇게 맛을 봐야지. 이 가죽 느낌이라. 아, 역시 괜히 진땡 타니까. 아까 차도 진땡인데 이건 실제 이제 53을 타니까요. 아유, 빨간색 너무 잘 불었다. 네, 맞아요. 네. 다들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아, 요 빨간색 요런 느낌? 네네. 아, 이거 다 실제 카본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다른 분들 대만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어선, 원양 어선으로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지금 혹시라도 이 레드투톤 구매하는 거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네. 이 스티치 자체도 빨간색으로 들어가니까. 아, 이거 너무 이쁘다. 네. 네. 블랙에 이거 너무 잘 구운 것 같아요. 53은 역시 이제 원형으로, 그쵸? 얘는 여러분 진땡입니다. 실제 53 AMG. 이 카페 활동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즐거워요? 이 GLE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종인 것 같긴 한데 네. 이 GLE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네. 솔직히 막 BMW X시리즈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네. 아, 근데 그런 정보 같은 거 공유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네. 53 AMG긴 한데 네. 그렇잖아요. 뭐 산 김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능이 있다거나 하면 아, 네. 그런 정보 같은 거 좀 얻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바지 방장님께서 아, 그냥 물어보면은 네. 엄청나요. 그냥 아, 바로 알고 나와요? 있어요. 네, 피드백이 되게 빠르고 다 이렇게 바로 이건 얼마입니다. 이건 얼마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왜 그분은 왜 바지만 하고 있어요? 실제 방장님이 아니고? 아시잖아요. 원래 아, 은둔 고수는 바지 세워놓고. 아, 은둔 고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53 AMG라. 네, 딜러분께 아, 부탁해서. 아, 5353? 네. 대단하십니다. 네. 아, 근데 53 정도 사려면은 네. 솔직히 일반 회사원이 못 사잖아요. 그렇죠. 월급으로는 1억 5천인데. 그렇죠. 솔직히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걸 하세요? 아니면 장사? 네, 먹는 장사 하고 있어요. 아, 먹는 거요? 어떤 네. 거요? 마선생 마약국밥이라고. 마선생 마약국밥? 네. 마약을 유통하시고? 네. 아, 국밥집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 있는 건데요? 천안에 있습니다. 아, 천안에요? 네. 아, 거기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혹시라도 재벌TV 구독자분들 오시면 네. 저희 또 맛있는 만두 서비스가. 아, 진짜요? 네, 무료. 어, 좋네. 우리 구독자분들 국밥 먹으러 좀 많이 가주세요. 네, 오세요 많이. 얘도 53인데 좀 뭐가 다르네요? 53 AMG인데? 이게 똑같은 이제 뼈대 네. 이제 53인데 네. 이거는 이제 크롬 죽이기를 한 53입니다. 아, 이런데 크롬을 하나도 없구나. 네. 아, 그리고 53 순정일은 21인치인데요. 그냥 일반으로 나온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어, 요 정도 순정일이면 요 정도는 튜닝 안 하겠죠? 동호회 분들이라도? 튜닝 하는 분 있어요. 아, 그래요? 요것도 네. 불만? 요거에서 이제 63 휠로 이제 바깥 하는 분들 있죠. 아,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지박인 휠 같은 그쵸. 거? 아, 에디션 휠? 네. 그걸로 또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전 이 정도 휠만 해도 너무 이쁜데? 저도 이 정도는 뭐 만족하는데 네. 좀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아까 전에 했던 그 인터뷰했던 그분 거 53 AMG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럼 크롬을 안 죽였는데 죽였잖아요. 네. 근데 번호가 똑같은데요? 둘 다 53 AMG니까 53, 아, 53, 53, 53, 53? 네.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좋은 관계 아니면 형제? 아까 그분이랑? 방에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된. 아, 어떻게 이 번호를 똑같이도 할 수가 있구나. 네. 아, 이제 또 이렇게 또 꾸며놓은 거 지겹다. 또 63. 이분은 또 튜닝비 얼마 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짜 63이라고. 진짜라고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63이에요. 이제 아까부터 가짜만 봐가지고 내가 네. 이제 속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그럼 이 동호회에서 제일 큰 형님? 제일 막내예요. 또 막내? 네. 저 이거 실제 가격이 얼마죠? 이게 1억 8천, 한 200, 한 300 정도? 그럼 아까 우리 방장님 거 튜닝 값이면 네. 이거 그냥 사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러세요? 연비 좋은 저는 AMG고. 아. 네. 이거는 좀 이제 고급류만 넣어야 되는. 무렁무렁. 붕 이렇게 주차장 딱 가가지고 디젤 탈탈탈탈 이렇게 넣는? 그쵸. 아, 그렇죠. 차주님 25이시라고요? 네, 25이요. 한번 불러볼 수 있어요? 막내야. 네.
저희 헬스장에서 데리고 온 것 같은데? 네. 아, 뭐죠? 저희 또 인기 컨텐츠인 카푸어 컨텐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25살에 63의 EMG를 사게 됐나? 일단 앞으로 오시죠. 여기 실제 63 맞아요? 예, 실제 63입니다. 요게 진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예, 몇 대 안 들어왔어가지고 네. 바로 들어왔을 때 딜러분이 이제 지바겐하고 이거 둘 중에 네.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지금 바로 뽑아갈 수 있다 해가지고 지바겐 조금 흔하니까 아 그렇죠. 예, 좀 이제 희소성 있는 걸로 축구 이거. 해설하세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나운서예요. 아, 지바겐이 희소성이 있었죠. 그렇죠. 네. 와, 근데 딜러분도 대단하다. 어떻게 또 우리 25살 이제 카푸어 콘텐츠 시작해 볼까요?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살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이제 아,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럼 저희 또 콘텐츠를 또 바꿔볼게요. 다시 이제 금수저 콘텐츠로 아, 네.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지금 제일 성능이 좋은 차네요. 네, 그렇죠. 예, 뭐 건드렸어요, 이 차는? 거의 순정 상태고 뭐 100이 정도? 네, 100이 조금 아쉬워서 100이 한 거예요. 아, 여기 방장님이 옆에서 계속 눈치를 좀 봐. 말 실수 뭐 하는 거 없나 지금. 아, 협박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말 잘하라고 지금 땀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휠은 그러면은 동대문 형들이 파는 그 휠 아니잖아요. 예, 실제 진짜, 네. 예, 실제 매장에서 그 달려서 나오는 그 휠이고. 네, 달려서 나온. 좀 레벨로가 다르겠는데요. 이 자부심이 난리 난다 진짜. 이거 지바겐에서도 이 휠 하고 싶어서 그 에디션으로 하면 2억 4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침대인가요? 네. 아까 그 소리랑 조금 비교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고급유 냄새인가요? 그렇죠. 아, 이거 고급유 냄새고? 네. 아, 아까는 살짝 디젤 냄새가 났었는데 얘는 네. 고급유 냄새고? 네. 야, 이 100이 확실히 진땡은 좀 다르긴 하네요. 네. 63 AMG 이거 타면 네. 연비 얼마나 나와요? 고속에서는 한 8에서 9까지도 나와요. 네. 막 달리거나 스포츠 플러스 두고 달리면은 이제 뭐 4? 안 나오면 4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쉽게 만땅 얼마나 치느냐면 몇 킬로 간다? 20 네. 정도 들어가면 한 600? 500? 아, 5, 600은 달려요? 예, 그래요. 극악은 아니네요, 완전히? 예, 극악은 아니에요. 아유, 멋있네요. 와, 형. 항상 형이거든요. 이 차는 높네, 이제. 뭐, 이거 일반 GL이? 일반 GL이죠. 아, 450? 네. 처음으로 좀 이렇게 얌전한 차를 좀 만나봅니다. 이것도 이분 그릴만 앞에 좀 바꾼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이제 범퍼가 바뀌어 있어요. 이것도 또 난리 쳐놓은 건가요, 이거? 네. 하나하나 이거는 튜닝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돼. 이분도 처음에 순정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변모하신 분. 그쵸. 드디어 이제 일반 GLE를 봤는데 뭐 앞에 요 세로 그릴은 워낙 많이 하니까 네. 요 앞만 봐서는 뭘 바꿨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요런 데도 다 한 거예요? 그쵸. 크롬 죽이기 똑같이 하고 네. 이제 이게 일반 53이나 네. GLE 뭐 400D 요런 범퍼보다는 네. 63 범퍼가 좀 틀려가지고 고 범퍼로 이제 아 63 범퍼예요 네, 요게? 63 GLE 63? 네. 요 분 휠도 바꾸신 것 같고 아닌가? 이건 네, 원래 2일인가요? 아니요. 쉴드 바꿨어요. 쉴드 바꾼 거죠? 이거는 22인치 이제 마차힐이라고. 아, 22인치 마차힐로? 네. 아, 또 이분은 또 난 다른 사람과 힐이 다르고 싶다. 네. 아, 또 그런 게 좀 돋보이고요. 네. 이런 네. 데도 다 붙인 거죠? 네. 캬, 왠지 이건 뭔가 붙인 느낌이 딱 나. 요거는 진짜, 요건 붙인 느낌. 네. 이런 데도 다 붙였고요. 네. 129는 63. 자, 여기 또 AMG만 딱 붙여놨고, 아, 여기 63이라고 또 해놨네요. 63S.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벤치 마크까지 붙여놨네요. 네. 트렁크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왜냐면 요거는 공간 때문에 또 타는 차잖아요. 요 안에는 그냥 일반 450이네요. 네. 요게 진짜 실내 공간 장난 아니잖아요, 450. 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여태껏 GLE 쿠페만 보여드렸는데 GLE 쿠페도 X6보다 공간이 좀 넓어요. 네. 하지만 좀 답답한 느낌은 있거든요. 네. 근데 450은 뒷자리가 거의 큐파라고 비슷하게 거의 1등이에요. 진짜 공간만은 이게 1등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 이거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요 실내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63 다 어디 갔죠? 외관만 이렇게 이쁘게? 그쵸. 아, 네. 아니, 잠깐만. 여기 GLE 동호회 아니에요? 네, GLE 동호회죠. X는 뭐예요? 튜닝. GLE에서 좀 BMW 튜닝 해놓은. 아, 원래 GLE였는데 BMW 튜닝을 한 네, 거구나. 네. 이거 잠깐만, 튜닝비 엄청 들겠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네, 이거 튜닝비만 한 1억 들겠는데요? 그쵸. 그쵸. 네. 그만할까요? 잠깐만, 이거 차주분 올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어떻게 GLE 네. 동호회인데, 네. X5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조직이 전멸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튜닝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네.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합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벤츠 동호회였더라고요. 아, 가끔씩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 지금 예. 뭐 세뇌 당한 중이에요? 아, GLE로 바꿔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예. GLE를 이렇게 튜닝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 요거는 X5의 무슨 등급이에요? 이거는 M50R입니다. 아, 성능은 또 장난 아닌 거네. 8기통. 아, 근데 요 모임에서 살짝 이렇게 네. 외면을 당한다거나. 소외를 당한다거나. 아, 꼭 그렇진 않아요. 네, 부모님하고 네. 상담은 해봤어요? 이거 미리 상담 다 해야죠. 예, 왜냐면 부모님은 아직 잘 모르세요. 우울감도 오고 이러거든요, 예.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상담도 하고 네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 근데 어떻게 S5 BMW로 GLE 동호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사실은 E클래스로 제가 가입을 했었고요. 아, 네. E클래스를 타다 보니까 그때도 또 세단이라고 뭐라 해요?
아무래도 이제 네. 저 혼자만 세단이다 보니까 아, 네. 다들 큰 차고 아 그쵸 큰 차에 대한 로망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BMW 그러니까 왜 BMW예요? 사실 이전에 네. M으로 바꿨었어요. 엑스포 M 네. M의 그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 M의 감성을 따라갈 수 없어요? 네. 아 요 차도 진짜 패밀리카 중에 완전 그 1등 아니에요? 그렇죠. 어우 깔끔하다. 근데 좀 외로움은 좀 느끼시죠? 이렇게 깔끔하고 차는 좋아도. 그렇죠. 아무래도 아. 이제 다들 GL이니까. 네. 그래도 그 외로움은. 네. 여자친구와 함께 드라이브. 아 여자친구와 함께 예. 드라이브를 느끼면서. 네. 아 오늘 진짜 GL이 사고 싶은 분들이 네. 이 영상 보면 좀 많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렇죠. GL이 쿠페, 일반 GL이부터 그다음에 53의 EMG, 63의 EMG, 네. 그다음에 튜닝까지, 네. 실제까지, 그죠? 네. 모든 게 다 모여있네. 네. 거기다 곱살이 X5까지. 네. 아, 근데 그 GL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입하면은 네. 좀 많이 정보를 얻어 가겠네요. 거의 뭐 탑 클래스이지 않을까 저희 방이. 금전이 오가고 이런 카페도 아니잖아요. 어, 절대 그냥 완전 농담을 안 합니다. 저희. 완전 그냥 친목도모. 네. 그냥 한 번씩 모여서 차 튜닝한 거 구경하고 네. 서로 밥 먹으러 가고. 네. 각종 정보나 이런 거는 저희 방에서 많이 얻어 가시고 저희 방이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차에 궁금증 있으신 건 항상. 저희 방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빨TV 구독, 좋아요 아 이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네. 그래도 힘이 좋으신가 봐요. 못을 구겨놓으셨네. 네. 아 이사 재빨이었습니다. 네.